안녕하세요. 운동을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락페TV의 락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 보통 일자 등 또는 일자 허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등이 좀 이렇게 일자로 평평해 있거나 아니면 꼬리뼈 부분이죠. 꼬리뼈 부분이 좀 이렇게 안으로 말려 있거나 또는 고개가 좀 앞으로 빠져 있거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옆에서 봤을 때 고개가 빠져 있거나 등이 일자이거나 아니면 꼬리뼈 부분이 말려 있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일자 등, 일자 허리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동작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는 복근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가슴 옆에 위치시켜 주시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그대로 팔을 쭉 뻗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다시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내 복근이 쭉 늘어난다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쭉 늘려보겠습니다. 다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호흡 내쉬면서 쭉 늘려보시겠습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내려가시고. 자, 다음은 차일드 스트레칭입니다. 그대로 양손을 쭉 멀리 뻗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 등, 그리고 허리가 쭉 늘어난다 생각해주시면서 쭉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10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차일드 스트레칭. 힙 뒤로 쭉 멀리.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풀어주시고. 한번더쭉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풀어주시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캣카우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트레칭이기도 하죠. 자, 그대로 고개 쭉 떨궈주시고. 자, 날개뼈 뻗어주십니다. 날개뼈. 자, 그리고 흉추도 올라오죠. 흉추도 말려오죠. 그리고 허리와 꼬리뼈 말아주십니다.
자, 다시 꼬리뼈 쭉 우리 허리 눌러주시고, 자, 흉추 들어가고, 날개뼈 모아주시고, 그대로 경추. 다시 경추 말아주시고, 날개뼈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흉추 올라오고, 허리 그리고 꼬리뼈. 다시 연결 동작. 하나, 허리, 흉추, 날개뼈, 경추. 다시 경추 말아주시고, 날개뼈 펴주시고, 흉추 올라오고, 꼬리뼈, 허리 내려갑니다. 다시 하나, 다시 둘, 다시 하나, 둘. 자, 이렇게 마디마디를 하나씩 내가 눈을 감고 천천히 분리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자, 꼬리뼈, 다시 허리 눌러주시고, 흉추, 날개뼈. 자, 다음은 경추. 자, 이렇게 천천히 마디마디를 신경 쓰시면서 분리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왕복으로 하나 총 5번 정도씩 움직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흉추 가동 범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대로 옆으로 누우실 건데요. 옆으로 누우실 때이 목쪽 경추 부분이 떠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베개 같은 거를 목에 대시고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 발도 모아주시고 양손도 모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활짝 열면서 팔을 반대쪽으로 쭉 펼쳐줍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둘. 다시 돌아오시고, 셋. 돌아오시고, 네. 이때 양 무릎이 떨어지지 않게끔 힘 쓰시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다섯. 계속 이어서 시선은 손끝을 보면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같이 따라가 줍니다. 계속 쭉. 다시 쭉. 다시 쭉. 다시 한번 더. 쭉. 이렇게 10개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쪽도 똑같이 10번 정도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리 모아주시고, 양손도 모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둘, 쭉 오케이. 다시 셋, 다시 넷. 다섯. 시선 같이 따라가시고. 계속 여섯. 일곱. 계속 여덟. 붕. 쭉. 계속 아홉.
한번 더. 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요추 부분의 가동 범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자, 그대로 한 발을 디딘 상태에서 뒤꿈치로 반대쪽 무릎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선은 따라가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쳐다봐 주실 수 있게끔 트위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그시 뒤꿈치로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시고, 시선도 계속 반대쪽으로 이렇게 10초 정도씩 쉬고 있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뒤꿈치로 무릎의 바깥 부분을 걸쳐주시고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때 시선은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운다. 이렇게 각각 세 번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개구리 자세죠? 개구리 자세인 상태. 그리고 양손도 그대로 일직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골반이죠? 이 골반이 보통 이렇게 중립이라고 했을 때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전방경사죠. 계속적으로 전방경사 쪽으로 이렇게 허리를 쭉 눌러주시는 겁니다. 꼬리뼈를 위쪽으로 쭉 끌어당기고 허리를 안으로 쭉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중립이면 그대로 쭉 눌러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중립. 다시 전방경사로 쭉 눌러줍니다. 하나, 둘. 제가 지금 움직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허리를 안쪽으로 아래로 쭉 눌러주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쭉. 다시 중립. 한번더 10초 정도씩 쭉 힘을 주고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슈퍼맨 동작인데요. 양 팔과 양 발을 들고 버티시는 건데요.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양팔 또는 이런 베개 같은 것들 도움을 받고 양팔을 쭉 들고 있으려고 노력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 좀 등산을 갔다 왔더니 몸이 좀 고단해서 그대로 저는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슈퍼맨 자세와 좀 비슷하게 팔을 쭉 뻗어놓고요. 그대로 다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쭉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이때 턱도 당겨주실 수 있게. 네, 팔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상체는 쭉 들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시고. 다시 호흡 크게 후 내쉬면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가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바로 10초씩 세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